이규일 어버이연합 수석 지부장이 계십니다. 7년 활동하셨고 지금 올해 83 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집회를 할 적에 일반 시민들이 가다가 우리를 보고, 아, 저 늙은이 내이땅 받고 왔어. 이 소리 들을 적이 가장 싫습니다. 왜? 우리는 정부에서부터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지원받는다는데, 국정원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줄 리도 없고. 저희가 만나러 갔더니 네. 아침에 이제 한 150명에서 많게는 300명씩 사무실로 모이시는데 지금 아까 인터뷰 장면에서 폐지 보셨죠? 네. 박스. 폐지를 다 주워오고, 병도 모으고, 빈병도 모아서 오고, 150명, 300명 되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 주워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점 보면은 꽤 예. 느끼는 점이 있죠. 우리가 한국을 생각하면 다이내믹, 역동, 이 코리아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그 역동의 상징인 것 같아요. 나이는 70, 80인데 그 열정은 20대 못지않죠. 그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좋은 그 요소인데 그 요소들을 조금만 좀잘 모으면은 진짜 엄청난 힘이 발휘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회원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연구하면은 나는 좋은 그 방향으로 갈 듯해요. 이 부분만 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진보단체들 정부 지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단체도 워낙 많고 네. 어버이연합 사람들이 폐지 줍고 심지어는 6.25때 전쟁 참전했던 그 연금 나오는 것도 일부 떼서 한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도덕적 우위에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과거에 야권이 집권을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재정 구조에서도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야권 정부에서 합법적이고 약간은 우회적으로 또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보수우파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수우파가 바뀐 다음에 일부 시민,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좀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단체는 대부분 먹물들 단체입니다. 배운 근데 사람들. 보수우파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이 대기업이나 한국의 보수적 가치의 혜택을 입은 많은 기업체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아스팔트 우파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우파들도 앞으로 이 보수라는 개념에 있어서 교통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예. 말하면 보수의 그이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좌파단체는 잡아서 힘을 좀 겁을 주고 약점을 캐고 하면 재단이니 뭐니 만들어서 엄청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예. 우파단체들에 대해서 특히 보수의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일선에 나선 우파단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공감하는 가치에 대해서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의 그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예. 저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시민단체 한 십몇 년 해봤지만 그한90% 이상이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시민이 별로 없죠. 예. 네, 그게 아마 그 서구나 유럽의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운동을 위한 시민단체 또는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단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나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어요. 여전히 이게 좌나 우의 그 시민단체의 숙제인데 그 점에서 보면 참으로 어버이연합은 굉장히 경이롭지요. 예, 근데 두분 말씀에 이제 진보 보수신데 진보께서 보수를 칭찬을 해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또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토하다가 의견 충돌돼 가지고 막 싸우지, 쌍소리가 나오지, 화토가 날라댕기지, 있을 자리가 안 되겠더라고. 여기를 왔더니 딱 보니까 내 적성에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댕기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어버이연합의 폭력성도 비판하지만 네. 저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나라 2년적 상황이나 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서 온게 아니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도 아니, 하세요. 지금, 경로당 가기 네. 귀찮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근데 모였다 그 이런 선택은, 예 나는 그 선택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생각돼요. 않다. 네. 왜냐면, 결국 사람 사는 게, 결국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좋은 것 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행복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경도당 갈 수도 있고 또는 애국을 생각해서 또는 안보를 생각해서 하는 건 나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정도의 어떤 예. 방향의 애국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대목인 것이죠. 그 네. 애국이 일부 폄하하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애국이 아니고 심심하니까 소일거리로 간다. 소일거리로 간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집회에 가서요. 가끔 연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가서요. 예. 영화 뭐 물론 저 이 좌파 진보 진영이라는 데서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해체하려고 한다 그런 예. 부분에 아니다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 내용도 있고 대통령 퇴진에 관한 집회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퇴진 반대 예. 영하 뭐 한 10도 15도 되는 데 가서 정말 앉아 있기도 어려운데 예. 거기에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소일거리로 거기에 한번 앉아 있어 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시오. 정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좌파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 어르신들이 공연이 그냥 하토치고 그냥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면 본인들 진짜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도 좋지 않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가진 가치에 맞서서 거기에 그걸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다가 그것도 나는 사회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폭력적이거나 이런 부분만 없다면요. 좌든 우든 많은 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가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건강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좀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분 좋은 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 반대로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과격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좋아서 일 찾아갔다가 건강해질 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도 우리 사회나 또는 단체 스스로가 건강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균형 있게, 좀 더 유연하게 그 덕목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네. 두 분에서 다 폭력만 조금 줄인다면, 조금이 아니죠. 폭력만 없다면 충분히 인정할 만한 단체다. 폭력도 그렇고 아까 하나 더 지적한다고 하면 지금 맨 네 번째 있죠. 예. 이 방공과 관련해서는 역시 저는 유연한 사고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유연한 그렇고 사고를. 예. 예. 이를테면 우리가 남북을 볼 때 두 가지 얼굴이 있죠. 하나는 안보고요. 하나는 그렇지만 평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박근혜 정부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고 모두가 고민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어버이 연합이 제가 보기에는 한쪽만 방공과 안보만 생각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박근혜 정부의 운신이 굉장히 좁아지죠. 한쪽만 바라본다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에 대해서 네. 이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났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잘못된 뭐 잘못되지 않은 정상적인 것 같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저 말씀을 들어보면 손 변호사님 말씀이 좀 공감이 가요. 네. 우리가 맞다고 하는 우리 생각만 다 맞다. 본인들 주장만 맞고 저쪽은 틀렸다라는 다소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이 전부 중도나 또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거나 조정이 되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대화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 도저히 통제불능의 종북 세력들도 많습니다. 과격하네요. 예. 그래서 무조건 북한을 추종하면서 또 다수간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사회적 비중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 마치 종북 성향이 대체적인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사회에 저런 어떤 반공적인 가치로 뭉쳐있는 저런 어떤 견제적 차원에서의 저런 분들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한쪽이 그렇지 않고 추가 기울어 있는데 특히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의 노하우나 또 동원한 가용한 자원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서서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돈을 예.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저런 어떤 분들이 어쨌든 사회적 균형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 좀 더 사려 깊게, 예를 들면 세대를 보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지도자이시죠. 또 예. 따지고 보면 이 정부의 또 주춧돌이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어버이 연합이 제가 대표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방공과 안보 관련해서 예.
오히려 저쪽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고 공유하고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의원연합하고 친분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두 분 있다가 의원연합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같이. 그게 하면은 참으로 그 차이점도 알면서 오히려 저쪽의 그 차이점도 알고 이해하는 덕목이 생기다 보면은 접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선생님 말씀 그게 평화인데. 의미가 있으신데요. 마지막으로 네. 김정일을 추모하자고 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나서는 어르신도 있어야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네. 제가 물어본 게 있는데요. 이분들 이렇게 물었습니다. 착한 진보, 나쁜 진보, 착한 보수, 나쁜 보수 이렇게 있는데 나쁜 진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분들이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정교조 그리고 민변을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민변, 전교조, 박원순 시장이 꼽았습니다. 보수 진영이 특히 박원순 시장을 좀 많이 미워하는데요. 그것은 좀 위선적이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고요. 네. 전교조는 뭐 애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어떤 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변호사시니까 민변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민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미움받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15년 전 제가 떠났으니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민변이 돈 받는 거 소송 있었죠? 네, 인권위원이나 뭐 예, 예, 예. 그 부분은 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김기정 변호 관련해서 어버이연합이 그 변호사까지 아마 싸잡아서 비난했거든요. 예. 이거는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라도 민주사회라는 게 결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점은 조금 속이 상하더라도 일정한 부분 좀 안고 가시는 그 덕목이 필요하지요. 예,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 간첩들을 맨날 풀어주는데 아주 도시락 사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하나 더 물어볼까요? 네. 이분들이 좋은 진보 하나 꼽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을 꼽았습니다. 네. 그 뜻밖이죠. 그 저도 그 어버이연합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정청래 의원이 있죠. 예. 저도 싫어해요, 사실은요. 왜 싫어하냐면요. 사실 어버이연합의 문제점 지적하는 것 저는 똑같습니다. 과격하고 균형감각이 좀 드물죠. 예. 그 점에서 보면 조경태 의원은 꽤 나름대로 정치적인 동기는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꽤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 있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일정한 부분 동감해요. 예, 알겠습니다.